빛이 많이 없어도 물을 많이 안 줘도 이해해주는 식물들을 모아봤습니다. We shine. 이 식물들이 백지와 같은 공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반전의 드라마 시작합니다. 구독하면 좋은 일이. 간접광만 들어오는 북향인 곳에 두어도 괜찮고 물도 거의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되는 초보 식집사를 위한 식물들이 어떻게 휑한 공간을 변화시키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자, 그럼 오늘의 출연진을 보여드립니다. 첫 번째, 국민식물 스킨답서스. 잎의 초록색이 많을수록 어두운 곳에 강하답니다. 주인 손 별로 안 타는 대표 덩굴 식물이라 선반에 놓기 딱이에요. 두 번째, 무늬점난. 번식해놓은 아기들 작게 선반 위에 올려두면 어두운 벽에 촛불 띵띵 밝힌 것처럼 환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. 세 번째, 빠질 수 없죠. 몬스테라. 이건 아기, 이건 왕언니 버전이에요. 새순도 올라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아, 네 번째, 먹방에서도 살 수 있다는 금전수. 다섯 번째, 아이비는 쉬운 식물에 이번엔 넣어주려고 해요. 저는 사실 몇 번 죽이긴 했었거든요. 여섯째, 드라세나 마지나타와 프라그란스. 얘네들도 생각보다 밤그늘에 잘 살고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식물들이 백지와 같은 공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반전의 드라마 시작합니다. 하얀 도화지 같았던 이런 공간이 짜잔! 식물 단 몇 개만 놓았을 뿐인데 휴식할 수 있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 됐어요. 이것이 식물이 주는 긍정 파급력 아닙니까? 어두운 코너가 환해지고 날카롭던 선반 끝이 부드러워지고 벽과의 이어짐이 자연스러워지는 건물 내부의 조경? 뭐 이렇게 보여져요. 그 변화는 참으로 놀라워요. 놀랍습니다. 아파트 단지를 걸을 때 나무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지 상상이 되시나요? 지나는 곳에 나무가 있고 없고 어떤 나무가 있고 그 길의 그 퀄리티를 결정하잖아요. 그렇다면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살고 있고 지내고 있는 내 방, 내 집, 그곳에 식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생각이 되시죠? 살아있는 식물은 공간을 살립니다. 또 살아있는 식물은 내 건강도 살립니다. 오늘은 좀 식물 전도사가 된 듯한 분위기로 런던 식피사였습니다. 행복하게 식물 키우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